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월남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전우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전투 수당과 전투 급여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진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입으로만, 뭐 이론적으로만 자꾸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것 같습니다. 행동을 하려고 보니까 전투수당이 전투급여니 이런 뭐 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따지고, 무슨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체불임금도 착취당한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은, 어떻게 보면 민사, 그것도 뭐, 노동법에 의하면 뭐 형사가 될수 있지만은, 착취당한 임금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전우들의 그 인심, 전우들을 인신매매 해가지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착취를 한 겁니다.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5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된다. 개념을 잡아야 월남 찬전 인신매매 착취임금 배상하라. 이 하나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 구호인 고속도로 포항제철 영종대교 압류하라. 이두 가지는 우리 행동지침입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우리들의 이념 지침이지만은 이념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지침이었다면은 두 번째 지침은 우리가 돈을 받아내기에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이제부터는 바꾸는 거는 순식간이죠. 하루면 바꿀 수 있어요. 전투수당, 전투급여는 아니다. 착취임금이다. 임금 착취당한 거다. 개념이 확실하게 섰지 않습니까, 이제? 인신매매 당한 거다. 개념이 확실히 섰지 않습니까? 국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고엽제 걸리고 고름나고 부상당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후속 조치도 미미하게 그야말로 30만 원 그것도 아주 최고의 대우를 30만 원 5만 원도 안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입니까? 말로만 국가유공자.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게 한 우리 전우들은 이제 70이 넘어 80이 다 돼. 80 넘은 사람도 많아요.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국가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그적 미그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전우가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한이 맺혀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우리 전우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죠, 이제. 행동하는 지침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은 합법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법규를 준수해야죠. 집회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하되,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주 한 번, 처음부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언제, 평일날 합니까? 일요일날 할 겁니까? 정해야 됩니다. 제 혼자 막 정해버리면은 여러분 또 불평불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카톡도 좋고, 우리 저 유튜브 동영상에 그 댓글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한번할 것인지, 일주일에 한번할 것인지, 또 매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제 안은 당분간은 한 달,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한두 달 해보고, 연말쯤 들어가면, 여름 학기 휴가 끝나면 매주 한 번, 이걸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매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금년에는 7, 8월까지는 한 달에 한번 하고, 9월 달부터 날씨 좋아지면은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울까지 하고 내년 초에 선거 때 가면은 매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국회가 폐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계속해서 국회에서 올리는 특별법도 지금 그 특별법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개량된 특별법, 응? 인신매매를 인정하는 특별법, 임금 착취된 임금을 환수하는 특별법, 배상하는 특별법. 이렇게 되지 않는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필요 없이 그냥 정부에서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또 합법적으로 하려면 특별법을 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특별법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한번 하기까지는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 달에 한번 전체적인 뭐 단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좋지만은 평소에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단체적으로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내가 한 달에 한번할 것이냐, 일주일에 한번할 것이냐, 매일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조직적으로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조직적으로 각 지역별로, 각 지부별로, 각 무슨 뭐 고엽제는 고엽제, 월참은 월참, 전후방송이면 전후방송, 해참은 해참, 각 지역별로, 조직별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도 통일된 그런 액션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각 지도자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은 살아있는 20만과 가족들까지 100만 동원돼서 가슴에 리본을 단다든지, 또는 배지를 단다든지, 또는 어깨띠를 두른다든지, 또는 머리에 밴드를 한다든지, 또는 모자나 조끼를
통일해서 단체로 입는다든지. 그리고 단체 할 때도 현수막이나 현수막 단체 행동을 할 때는 현수막도 제가 통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해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각 조직별 지역별로 또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띄우는 양식을 가지고 각그 지역에 광고하는 데 가서 해달라면 해줄 겁니다. 그리고 머리 띄고 뭐 다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스티커도 만들어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드는 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좀 변경해서도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기가 귀찮으면은 저한테 단체 주문을 맡기세요. 그럼 제가 단체로 해가지고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주문 즉시 뭐 늦어야 일주일 빠르면 2, 3일 내에 주소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현수막 그리고 자동차용 스티커 또 가슴에 붙이는 근조리본도 통일시켜야죠. 근조리본. 어깨띠도 색깔은 전부 까만색에다가 하얀 글씨를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거는 통일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스티커라든지 이런 필요한 데는 빨간 판에, 피 흘린 빨간 판에 노란 글씨도 좋습니다. 하얀 글씨도 좋고. 이 색깔을 그렇게 좀 단조롭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가능하면 검은색에 하얀 글씨가 가장 기본이고 조금씩 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초안 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각 조직별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조직적으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방법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서 각 지역별로, 조직별로, 단체별로 신고를 해서 여기저기다 가까운 데다가 집게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시속 50km로 한쪽 차선만 추월 차선 말고 진행 차선, 주행 차선만 진행해가지고 추월 차선으로는 하지 말고 추월 차선까지는 가지 말고 추월 차선까지 하면은 시민들의 불편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리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은 주행선만 우리가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을 한다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또는 전국의 취재진들이 또전 세계 유튜버들이 우리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다 올려보낼 겁니다. 제 혼자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전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유튜버들 또전 매스컴 전 매체들이 총동원될 겁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살수 없어요. 각 지역별로, 각 개인별로, 각 조직별로 이슈를 만드세요. 행동을 따로따로 하세요. 제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한 팀밖에 운영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천 팀, 만 팀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 팀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는 거는 미미하지만은 우리 전우가 총동원해서 전국 곳곳에서 행동할 때는 크게 효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시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각 조직이, 각 단체가 현수막과 스티커, 차량에 붙일 거, 행동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
조직적으로 하든 차량을 통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낫다. 왜? 우리 노인네들이고 또 노인네들이 뭐 운전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동차로 주행하면은 몸은 다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덜하고 그 안에 준비할 것도 음료수라든지 충분히 뭐 먹을 거라든지 준비해가지고 움직이기 좋고 가족 단위로 같이 해도 좋고 놀기 삼아서 여행 삼아서 해도 좋고 전국 일주를 해도 좋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전우들이 스티커를 붙인 전우들이 만나고 전 휴게소에서 우리 스티커를 붙인 전우들이 만나고 그 자리에서 만난 즉석 파티, 즉석 미팅, 친선도 도모하고 아주 좋은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강제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일부러 동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침만 내릴 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크겠다. 그리고 또 저한테 여러 가지 건의해 주는 거 있으면 건의 사항들을 제가 공표를 하겠습니다. 이름까지 공표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후원금 들어오신 분들 지금까지 내 후원금 받은 거, 330-416, 뭐, 총 행사 다 해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들어간 비용이 한 7,800만 원 들어가고, 한 2,300만 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회원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회원 관리 앱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돈이 들어가면 딱 지금 뭐,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크게 뭐,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후원해 준 만큼 저는 스티커나, 현수막이나, 또는, 리본이나, 어깨띠나, 이런 걸 만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해 주시는 조직에, 그에 상당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은, 많이 들지만은, 단체적으로 하면은 좀 싸게든, 맥히니까 그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의 비용만 주시면은 우리 후원도 되고 또이 여러 가지 통일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후원만 받고 입싹 닦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위해서 다 썼습니다. 저는 돈 1,000만 원 들어온 거 거의 다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냐 뭐 100만 원도 안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쓴 거. 나를 위해서 쓴 거는. 10%도 제가 저를 위해서 안 씁니다. 그것도 나를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차량, 뭐, 유지비, 기름값, 정비비, 이런 정도. 밥값은 내가 그걸로 안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무실 직원들 밥값은 몇번 그걸로 먹었습니다. 단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밥값은 그런 걸 공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후원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원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고 효과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우리 전우들이 활동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돌려드립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후원금 20만 원한거 돌려달라고 그때 화가 나니까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충격 먹었어요. 물론, 4월 26일 날 행사를 위해서 4월 23일 날 입금하셨더라고. 내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 행사를 위해서 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고. 다쓴 거예요. 남아있어야 하고 돌려드렸는데. 그동안 이미 다쓴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후원받은 건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지 못합니다. 돌려줄 수도 없고 다 써버립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뭐, 1, 200만 원, 뭐, 2, 30만 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쓸 돈입니다. 그게 뭐, 응? 딱 그분만의 돈이 아니고, 공금입니다, 그거는. 내 개인 돈도 아닙니다.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와도,
저는 제 개인 돈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뭐, 그걸 내가 개인 돈으로 쓴다고 막 오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격하는 분도 있는데, 공개하는 거는 뭐 제가 언제든지 공개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런 게 신경 써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소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 신경 쓰게 만들지 마세요. 전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쁩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떠든지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내년에는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총선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유튜브 방송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나가서 행동을 하고 싶어요. 이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중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움직인다, 어디서 뭐 한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그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돼요. 다 비밀로 하도 저한테는 비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대신에 저는 비밀로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예 매 일주일 전부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아예 유튜브로 띄워야 돼. 어느 지역이든지 주최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내한테 문자 주시고 그 저기 집회 신고한 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0명 모일 거 1000명 10,000명 모이게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고물차도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새 차로 방송 차량으로 개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얼마 타다가 버리려고 이제 늙었으니까 운전 안 하고 전철이나 타고 택시 타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일을 맡다 보니까 이 방송 차량이 필요하게 됐어요. 스타렉스 같은 거좀큰 차에다가 방송 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 달고 스티커도 붙이고 전수막도 붙이고 거기서 방송도 하고 그 안에 내부도 인터뷰도 할수 있는 방송실도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는 방송실, 움직이는 이동 방송국. 여러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새 차로 내가 구매를 해서 방송 차량을 만들 계획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고물차지만은 저 카니발도 방송용으로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좀 장거리 다니기에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장거리용 아예 그래서 며칠씩 지방 도로 순회용으로 제가 새로 방송 차량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러분들의 힘으로 받아내세요. 제 개인의 힘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제 입만 쳐다보고 있고, 뭐, 김성우 씨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직접 나서세요. 뭐돈 2, 3만 원, 뭐, 회비 가비하고, 책 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결하세요. 행동하지 않고, 받아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저보고만 행동하라. 김성우 보고만 행동하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세요. 저희들은 그 행동하는 거를 하나의 그 절차상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의견을 일치시킨다든지 행동을 일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만 할 뿐이지 제 개인 혼자서 나가서 아무리 방송 들고 떠들어 소용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제가 전 세계에다가 라이브로 생중계로 그 시간 즉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끔 알려지게끔 방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후방송의 역할입니다. 전후방송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지침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하나 의견을 일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안내 역할이지 저희들이 리더 역할도 아닙니다. 앞장설 수 있는 리더도 아닙니다. 제한 몸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앞장세울 수 없어요. 고엽제 전후회도 있고 월남 참전 전후회도 있고 뭐 새참 해참 다 있는데 전후방송 혼자서 다할수 없어요. 전후방송 조직 얼마 안 됩니다. 2, 3천 명도 안 돼요. 지금 수만 명씩 있는 조직들. 김성훈 씨는 오늘 아침에 뭐 4만 명 조직 가입했다고 자랑하던데. 가입하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돈만 받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지. 김성훈 씨 행동을 나서세요. 지금 가장 그래도 파워 있고 가장 결집력 있고 가장 조직적이고 한 새참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제 돈 그만 받아먹고 행동하세요. 돈벌이 그만하시고 행동하세요. 욕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행동하세요.